74.82점으로 쇼트 프로그램 8위였습니다. 2010년부터 7번째 그랑프리 시즌을 맡고 있는 일본의 무라 다카히토. 코치는 아버지인 무라 다카시. 26살이고요. 음악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사운드트랙입니다. 봤어요. 발레전과 포워드, 시스핀, 시스핀 비하인드까지 좋지 않습니다. 네, 여전히 안 나오고 있어요.
아, 2연속 그리고 3연속 콤비네이션 점프와 4연속 점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경기에 집중할 수 없었고 뭐 그건 역시 관중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렇습니다. 모든 점프가 지금 컨디션이 워낙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점프 난조로 지금 프로그램에 완전히 꼬여버렸죠. 원래 선수가 지금 트리플 악셀 2개, 4회전 2개, 또 트리플 악셀을 포함해서 8개 트리플 점프를 구성한 난이도 높은 구성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 두 번째 4회전 점프를 더블링 처리하면서 선수가 상당히 모든 게 복잡하게 꼬여버렸죠. 네,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네. 3회전 점프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점수의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기술 어마어마한 기술 점수를 손실을 봤죠. 사실 이 음악은 선수가 가장 전성기 때 사용했던 곡이었고요. 곡을 선수에게는 아무래도 마지막 시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도 있고요. 그래서 재선택을 했는데 이 곡은 2014년 스케이트 캐나다에서 클린 연기로 감동을 주었었고 하비에르 페르난데즈 선수를 누리고 우승을 했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네. 네, 오늘은 굉장히 또 슬픈 곡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네. 네.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프리곡이었는데요. 트리플 악셀로 멋지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산점도 높이 받을 만한 충분한 점프였죠. 높이, 거리, 랜딩까지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 왼발의 테크닉이 너무 타이밍이 짧았어요. 그래서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세 번째 점프 역시 어디가 나쁜 아픈가요? 그렇게 되면서 모든 점프들이 지금 구성이 모두 꼬여버렸습니다. 러즈를 세 번 뛰기도 했고요. 네, 회전수 부족에 중복 점프까지 111.84점이 됩니다. 쇼트 74.82점. 아, 200점을 넘기지 못하면서 186.66점 현재까지 6위가 되는군요. 이 그룹 최고 점수로 시작.